허가 없이 밀국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반역자라 이거예요.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지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든가 이북으로 김정일한테 다시 보내주는 게 우리의 소원이다 이겁니다. 너희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 개새끼들아!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북의 갈등이 세력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을 경험합니다. 너무 많아.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일만이 한국이 한국으로 한국이 없어서. 그러나 전체적인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그래도 이 민족이 서로 이렇게 분단되어서 대결하고 또 함께 미워하고 가는 길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성직자의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신 애국단체 총협의회 상임의장이신 이상원 전 국방부 장관님을